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제 오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한 분이 남긴 이야기가 공선생 나도 골수 보수고 선거 투개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수가 증가하는 걸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자들 뻥튀기한 것이 핵심인데 보시고 그러니까 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근성으로 듣고 사전투표자 수 증가하는 것을 부정선거 주장한 것은 억지 주장이다.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뻥튀기를 해야 표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368표를 집어넣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사전투표자 증가하는 것은 투표율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짬날 때 투표하고 투표율은 가족과 시간을 봉해서 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또 반대를 했네. 수요일 당일치기 하루 놀러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사전투표 신청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갓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겁니다. 현재 한국의 여러분들 선거 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오랜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해서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를 뻥튀기 하려니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야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거 아닙니까? 7.5% 사전투표율을 올려야 37,771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 아닙니까? 다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일 텐데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 뭐를 본인하고 자식들이 여러분들 노예가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본인 이름 지갑 속에 있는 여러분들 1,000원보다 더 가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가 표 이 쑤셔 넣어주는 표가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 하늘에 떨어졌냐. 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가짜표를. 가짜표를 확보해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최태림 출판인께서 여러분들 만드신 표가. 이 표가 어떻게 이렇게 뛰냐.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바다에서 왔냐. 아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왔지 않냐. 사전투표를 뻥튀기해 37,771표를 확보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줬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응? 사전투표수가 증가하는 걸로 부정선거 주장해서 억지 주장입니다.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뭡니까? 그냥 대충이 그냥 씨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말 여러분들 많은 것이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은 토요일 일요일 방송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정리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6년에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시 사례가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일어난 거 똑같은 겁니다. 2022년 또 노원병 이준석 후보의 선거구하고 2022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후보에서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걸 여러분들이 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JIH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투표에서 2016년 총선에서 은평갑에 박주민 후보가 나온 지역구에서는 무효표가 무려 20% 넘었다 이야기. 그걸 가지고 조사를 딱 해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다섯 표장 진짜 다섯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를 집어넣는 득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6분의 1. 그까지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가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난 10년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관통했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이 100일 하에 여러분들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곳에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일명 위조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넣어주는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산 조작은 확인이 됐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추론이고 투표함을 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 최종 자료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100일 안에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전투표자 2명당 2명당 가짜 진짜 가짜 투표지를 한 장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가짜 투표지지 않습니까? 2022년도 4.15 총선의 연수월에는 6장당 한 장 6분의 1 5장마다 한 장의 이름 가짜 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에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노원병 이준석 후보가 출마했더나 어땠습니까? 5분의 1 진짜 투표지 5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2016년 제주시 제주을 서귀포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사전투표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조작을 한 겁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를 여러분들 집어넣었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6장당 1장 진짜 5장 가짜 1장 관내 사전투표는 11장당 1장 11분의 1 진짜 10장 가짜 1장 똑같은 것이 어디서 확인됐습니까? 무효표 20% 이상을 기록한 은평갑의 박주민 후보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증가시키는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저는 앞으로 모든 선거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이기 때문에 뭐 믿어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정리정돈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상세하게 이 정도로 세세하게 이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못 믿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사전투표를 증가하는 것이 부정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노? 그렇게 하면은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냥 자식들하고 세세손손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참정권 박탈당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편하시게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지만 이게 모든 걸 다 찾아낸 데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작업을 JIH님이 전수조사를 해 주셨고 장영우 대표가 여러분들 심층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전산 분석 자료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해가지고 이런 선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엉망진창인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150석? 얼마나 참 경박한 사람들인지 인생도 아마 그렇게 나는 살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진지함이나 성실함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한 그런 여러분들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광고 하나 이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이제 자주 소개하는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동주 박사가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제 출간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응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이렇게 다시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